송이 두송이 꺾어만의 꽃이. 8월 19일 방송되는 KBS ETV 브루의 명곡은 아티스트 박현빈 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찬우님은 이날 오프닝부터 저는 오늘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 우리 든든한 트로트 동료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며 한박 웃음을 짓게 됩니다. 찬우님은 이번 회의 주인공인 원조 트로트 프린스 박현빈에 대해서 설명하다 현재 트로트 프린스는 바로 제가 차지하고 있다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나태주와 정다경이 발끈하며 김수찬 아니에요? 트로트 프린스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말하자 찬우님은 트로트 프린스는 우리 모두가 아니겠냐고 상황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찬우님은 출연진들의 대결 구도 특징을 폭착해 드라마에 비유하는 등 찰떡 진행 실력을 발휘해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찬우님은 이번 아티스트 박현빈 편에서 평소 친분이 두터운 트로트 동료들과 함께하며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MC에 임했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찬우님은 몇 차례나 벌어진 토크 대기실 춤판에서 벌떡 일어나 댄스 삼매경에 빠지는 등 흥에 겨운 모습으로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출연진과 선곡 라인업을 보면 성민은 곤드레 만드레, 나태주는 대찬 인생, 박서진은 빠라빠빠를 선곡했고 정다경은 아뜨거, 홍지윤은 샤방샤방으로 매력을 뽐낼 예정이라고 합니다.